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사천 녹차단지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녹차밭의 소유주인 농가들이 최근 차나물을 파내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뭔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지 녹차밭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사천 녹차단지. 지난 2011년 한파 피해로 수확을 아예 하지 못해 위탁 관리자인 영농조합법인이 소유자인 농가들에게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기다 주변 농지보다 싼 임대료에다 녹차 산업의 전망까지 어두워지자 농가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최근 차나물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성도 없고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놓고 봤을 때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녹차나무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차나물을 뽑아낸 곳은 전체 96필지 가운데 5필지, 평소로는 7,500평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가가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을 파기했다며 차나물을 파낸 5필지를 가압류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단지가 없어지는 것은 안타깝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려고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녹차단지 조성에 자부담 포함 109억 원, 여기다 가공공장과 문화센터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천시도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관광 코스로서 일정이 돼가지고 지금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가하고 입법인체하고 이 다툼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녹차산업을 대표하는 명소로 키우겠다며 지난 2003년부터 조성한 사천 녹차단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